본 영상은 샵과의 어떠한 금전적 관계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자전거 입문자들이 안전 관련 정비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자전거 샵을 보다 편하게 방문하였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기획된 시리즈입니다. 안녕하세요, 르나치 사이클의 캄파벨로입니다. 오늘은 마포구에 있는 자전거 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라이프 볼륨업 합정동 볼륨샵입니다. 합정동 볼륨샵은 이제 스페셜라이즈드 서울 합정점으로 자체적인 상호명이 이제 합정동 볼륨샵이고요. 네, 저희는 이제 스페셜라이즈드 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단일 브랜드를 취급하기 때문에 그 브랜드가 제시하는 어떤 기대 경험이나 어떤 그 깊이 있는 서비스를 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펑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안전의 문제 혹은 이제 로드바이크의 경우에는 이제 공기압을 많이 넣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펑크를 이제 패치하는 작업은 하고 있지는 않고요. 튜브 교체를 이제 권장을 해드리는데 각 튜브별로 가격은 상이하지만 이제 그 튜브 가격에 저희가 작업료 5,000원을 더한 금액으로 공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0,000원에서 13,000원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속 트러블이 났을 때 이제 변속 트러블을 간단하게 저희가 정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단순 작업료 5,000원을 받고 있고요. 어떤 뭐 추가적인 부분, 회로의 교정이라든지 다른 이제 추가적인 시간이나 공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이 조금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체인 체커로 체인이 늘어났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요. 이제 그때 교체 의무를 확인을 해서 이제 교체를 진행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교체 가격은 015,000원이요. 네, 바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구매하실 때 이제 구매하신 이후에 작업료 5,000원에 저희가 장착 서비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루나틱 패키지는 일단 저희가 그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아주시는 이제 전체 점검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15,000원에 이제 뭐 변속 정렬, 브레이크 캘리퍼 정렬, 안전 볼트 체결, 그 다음에 뭐 공기압, 오일링 전반적인 이제 자전거 컨디션을 많이 회복하는 수준의 이제 셋업을 해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앞뒤 휠 밸런스까지 포함해서 이제 비용 30,000원에 패키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버를 시즌에는 진행을 하지 않고 이제 비시즌에 진행을 하는데 11월부터 3월 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버를 하시게 되시면 사이징 피팅도 같이 진행을 하시게 되시고 하시게 되시면 비용은 150,000원 들어가시게 됩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이징 피팅하고 리틀 피팅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사이징 피팅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신체 정보랑 로드바이크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어떤 기준점의 세팅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로드바이크를 처음 시작하시거나 이제 클릿을 입문하시는 경우에 그때 좀 같이 보시면 좋을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리틀 피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상 방지라든지 어떤 퍼포먼스의 증대, 정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신체 진단을 동반한 스페셜라이즈드 이제 브랜드 피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용은 200,000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볼륨 라이딩이라는 이제 라이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 라이더들이 자전거 처음 접하셨을 때 어떤 지역에 있는 퍼포먼스 라이더들과 함께 바로 라이딩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큐베이터 성향의 라이딩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매주 수요일 저녁에 저희 고객분들과 함께 라이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셜라이즈드 용품 중에 저희 슈즈와 안장을 많이들 보러 오시는 편인데요. 슈즈 같은 경우에는 클릿 슈즈를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은 좀 다소 걸리지만 고정 로라를 이용해서 탈착 서비스를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안장 같은 경우에는 성공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골 서비스 측정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이 라이더들에게 필요한 안장 쉐입을 제가 권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장에 대한 바로 앉아볼 수 있는 느낌을 리틀 무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본인 자전거를 통해서도 그 간단한 테스트 라이딩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장대여 서비스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테스트 세대를 이제 그런 안장 사이즈 선택이라든지 어떤 쉐입 유형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그 자기 자전거에 이제 교체를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테스트 세대 수량 자체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2시간 정도로 라이딩 시간을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딩을 하시고 난 후에 그 안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시면 그 해당 안장으로 구매를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